어둠옷 사게 드려요. 어서 오세요. 때는 2010년 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키네 엄마는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가만 있어봐. 오늘 비키 학원비 나가는 날인데 어떡하냐. 어서 오세요. 오징어 10마리에 5,000원 파격 세일. 비키는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어요. 아, 학원 가기 싫다. 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잖아. 수업 지루하잖아. 그렇긴 하지. 설아, 너 불량 학생인 척 연기하는 거야? 연기라니! 내가 얼마나 불량한 학생인데. 이런 게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설아, 너 10년 뒤에 창피할걸? 무슨 소리! 이렇게 불량하게 다니는 게 멋진 거라고! 그래, 멋지다 멋져. 야! 저번 주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교회 현금하라고 준 1,000원으로 나 PC방 갔다? 오, 안 걸렸어? 안 걸렸지. 엄마는 내가 헌금한 줄 알아. 재밌다. 뭘, 나도 다음번에 써먹어야겠다. 말 나온 김에 PC방 갈래? 그래? 너 돈 있어? 몇천원 정도? 그럼 나 한 번만 내주라. 오늘 엄마가 학원비 주는 날이거든? 그걸로 내가 오늘 저녁 살게. 오, 좋지요. 아싸, 그럼 맛있는 거 사줘.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햄버거랑 피자랑 김치볶음밥, 라면? 야, 그걸 어떻게 다 사? 장난이야. 그렇게 그 둘은 PC방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남동생은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앓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 아유. 어떡해, 아파서? 약 먹을 시간이야. 먹고도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병원 싫은데 약 먹기 싫어. 약 안 먹으면 병원 가야 돼. 뿅뿅.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 물. 엄마, 나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 에이, 죽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약 잘 먹고 밥 잘 먹으면 다시 건강해지는 거야. 맨날 먹었는데도 안 낫잖아. 좀만 더 먹으면 돼. 닫아. 거짓말. 진짜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좀 더 자. 잠 안 오는데. 힝. 병원비 미납 입금 바랍니다. 안 아픈 병원. 자, 내일은 학부모 참관 수업으로서 부모님들 다들 오시는 거 알죠? 네! 부모님들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수업에 집중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자. 네! 그래, 수업 끝! 나이스! 수업 끝났다, 헷! 예! 넌 또 공부하냐? 청교 1등 유지 방법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잘 듣는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복습한다! 왜? 지독하다, 지독해.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아무튼 우리 아빠가 내일 뭐 좀 돌린다고 하거든? 그래서 너네 뭐 먹고 싶냐? 헷! 나는 햄버거! 햄버거? 그래, 다 말해, 다 말해. 나도 햄버거가 좋은 것 같은데? 고마워, 갈래야. 그럼 햄버거 두 표로 땡땡땡! 과반수가 넘었으니 햄버거로 결정되었습니다. 헷! 우와, 내 햄버거 먹는다. 우리 엄마는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유, 오늘도 장사가 안 되네. 아유, 머리야. 가만 있어봐, 오늘이. 참.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 있는 날인데. 깜빡했네. 이거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선생님 뭐 드릴 거라도 가져가야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선생님, 이거. 이게 뭐예요? 고등어인데 오늘 잡은 거라 아주 싱싱해요. 괜찮은데. 구이도 해먹고 조림도 해먹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비키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애가 착해요. 네, 비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 아빠 여기다 여기다 뿌 하트. 우리 아빠가 햄버거 다 사왔고 우와! 세트로 다 샀고 오 예스. 그리고 콜라도 있고. 근데 이거 무슨 냄새냐?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데. 그런 것 같네. 생선? 비키야 비키 화이팅. 아 엄마 왜 왔어? 비키네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너네 아줌마 오셔서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헤헤헷. 비키네 엄마 생선 가게 하셔. 아 진짜 누나 왜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들 주목. 네 뒤에 부모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비키 잘해. 누나. 어 오리온 너 좀 괜찮냐? 약 먹어서 괜찮아. 누나 아이스크림 사줘. 야 너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하나만 사줘. 엄마 몰래 하나만 먹자. 어? 제발. 아 진짜. 그래 나도 먹고 싶으니까 하나 사러 가자. 아싸 누나 최고. 뿡뿡 방금 뿡뿡. 야 오리온 오다가 내가 캡슐 뽑았다. 이거 열어볼까?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강아지 귀엽다. 캐캐캐. 어, 캡슐, 내 캡슐. 어? 잡았다. 뭐가 들었을지 한번 열어볼까요? 두구두구두. 오, 팝핑 캔디. 오, 포차코입니다. 귀여워. 야, 오리온, 이거 봐. 포차코. 나왔어. 오리온. 응? 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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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어딨어? 오리온, 어디 갔어? 아유 리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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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리온아, 오리온, 어디 있어? 아우 얘 어디 있는 거야? 리온아, 엄마, 아유, 너는 왜 아픈 애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오다가 만난 거야.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찾았으면 됐지. 너 그러고 학원비 어디다 놨어? 대답 안 해? 가져가다가 어디다 썼어? 내가 썼어. 뭐? PC방 가는데 썼어 밥 먹고. 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써?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맨날 돈돈거려. 그리고 누가 학교 와달래? 생선 들고 그것도? 애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잖아. 그거는 엄마가 밖에서 나는 척하지 마. 진짜 창피하니까. 어디 가?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비키야, 그렇게 비키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 이 편지 볼 때쯤엔 엄마가 천국에 와 있겠지? 우리 딸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엄마가 이리로 왔어.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엄마가 늘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하늘에서 보고 있을게. 행복하게 지내. 이모가 너네한테 갈 거야. 보험금 나오는 걸로 무사히 대학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 바람이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리온이랑 너무 사랑해. 그 뒤로 비키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동생의 병도 나았다고 합니다.